결혼해서 딱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. 아니 그렇다. 근데 사실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제 집이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좀 떨렸어요, 되게.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직접 엄마가 해주는 음식 평소에 얻어 먹기만 했지. 예, 해드리고 싶어갖고 모셨어요. 이놈이라고 뭐 깨끗한 줄 아시오? 소리소설에 나오는 도둑이에요. 그러지 마십시오. 아이가 놀랍니다. 당신 하는 거 이거 복수도 아닌 거 알아요? 진짜 긴 무명 생활을 딛고 일어났어요. 그죠? 송재희 씨가. 미친. 너 해품대 나와가지고 그때 나왔을 때 아 진짜 눈물 나 손났어. 아 왜 아니겠어요. 한 일이 있었지. 아 이제야 얘 얼굴을 보는구나. 엄마가 제일 마음고생 많았지 뭐. 저기 강남에 그 뭐 차 버스 지나가는데 너 사진이 나왔대. 내가 그걸 보려고 내가 거기까지 뛰어갔잖아. 그게 뭐 차라. 나는 하여튼 엄마들 엄마 마음은 다 그래. 기분이 남다르실 거예요. 그럼요. 근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사실은 나는 되게 어렸을 때는 부러워했었어. 왜냐하면 자기 꿈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부러웠었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이제 그 힘들어가지고 한번 와서 형 소주 한 잔만 사달라고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. 형 사진 나 어제 형한테 돈 빌리러 갔었는데 얘기 못했다고. 아. 근데 죄송합니다. 형이 그때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형도 그냥 평범한 직장이잖아. 나는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내 가정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도와주지 못한 게 아직도 좀 나. 좀 남아 있어요. 제 친구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. 근데 저는 부모님은커녕 저도 제 앞가림도 못하고 제 밥도 못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.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? 내 힘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? 잘 이겨냈어. 그랬어요. 잘 이겨냈어. 자랑스러워. 그럼 우리 막내 잘 이겨냈어.